석류식초, 당귀, 황세란유 인균. 재료 2리터병, 껍질간 석류 1.5kg, 원당 180g, 유인균 6g, 천일염 2g. 만들기 1. 석류를 씻어서 껍질과 석류과육을 분리한다. 2. 석류과육을 그릇에 담고 원당 천일염을 넣고 손으로 으깨어준다. 3. 과즙이 많이 터트려져 나올 수 있도록 많이 버무려서 씨앗과 함께 사용한다. 4. 발효병에 3회 석류과즙과 씨를 함께 붓고 유인균을 넣고 저어준다. 5. 30에서 37도에 두고 20일에서 30일 동안 석류주로 발효한다. 중요 팁! 쓴맛이 완연한 석류술이 되었는지 꼭 확인한다. 7에서 10일 정도 두어 숙성된 술을 사용해도 좋다. 중요 팁! 술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식초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온도가 낮아 발효가 더디게 되면 기간을 더 주어 완전한 술이 되도록 한다. 6. 석류주가 다 되었으면 술과 식원더기를 분리한다. 7. 분리한 발효주병을 식초덮개로 교체하고 매일 저어주면서 공기를 주입한다. 변화된 당도와 알코올 도수에 따라서 식초로 익는 기간이 약간씩 다르다. 8. 알코올이 증발되고 술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신맛이 나기 시작하면 식초로 익어간다. 9. 식초가 다 된 뒤에는 원래 뚜껑으로 덮고 저온에서 보관하며 수시로 저어주면서 공기를 교체한다. 맛있게 마시기. 물 250ml, 발효식초 10ml, 올리고당 10ml, 유인균 1g 모두 희석하여 마신다. 황세란유 인균. 행복한 발효 세상. 네이버 검색 황세란유 인균.